여러분,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2시 59분입니다. 그 1분 전 3시입니다. 그 바로 전까지 내가 그 격투기 경기를 시청했거든요. 근데 한번 시청을 해보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격투기 경기를 시청을 했는데, 그 격투기 경기를 시청하면서 느낀 것이, 어떻게 21세기 문명 사회에 저렇게 야만적인 경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 격투기 경기를 21세기에는 정말 그 스포츠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그 과감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격투기 경기를 보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장 그 현대 문명의 꽃이 피는 21세기에 그런 그 야만적인 경기를 대놓고 뭐 유튜브, TV 이런 데서 대놓고 중계를 하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도 그 격투기 경기를 보면서 빠져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꾸 시청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이 심리 깊은 곳에는 나 역시 이렇게 좀 이렇게 야만적인 요소가 있었나 봐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승만은 교육이 최우선이라 생각하여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전후 대대적인 학교 건립에 나섰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따라 제한되어 있던 고등교육 기회를 개방시켜 전 국민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켰다. 원래는 정부 수립 직후부터 실시하려였으나 전쟁으로 인해 차질이 생겼다가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하여 1959년에는 전국 7세 아동의 95.3%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를 세우는데 투자했다. 그 결과 광복 당시 80%에 육박했던 문맹률은 22%로 떨어졌고, 학교 수와 학생 수는 3 내지 11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광복 당시 초등학교 숫자는 2,800여 개였고, 전쟁 중 대거 파괴되어 전후에는 이보다 훨씬 적었으나 1960년에는 4,600여 개로 늘어났다. 중학교도 광복 당시 불과 97개에서 1960년대에는 천여 개까지 늘어났고, 고등학교도 1950년, 52년 당시 304개에서 1960년 640개로 늘어났다. 대학이나 전문학교 같은 고등교육 기관도 광복 당시 19개에서 1960년에는 68개로 대폭 늘어났고, 대학생 수는 10만 명에 달했다. 이승만 대통령 때 국가 재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죠. 그렇게 국가 재정이 어렵고 가난했던 그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의무교육화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수립 당시에는 80%에 육박했던 문맹률이 그렇게 국민학교를 의무교육화한 덕분에 22%까지 떨어졌다 이겁니다. 지금은 뭐 문맹률이 1%도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0.몇% 되리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전 국민이 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그 공로가, 이것도 이승만의 공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국가가 어려운 그 재정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국민학교를 그 의무 교육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1954년 11월에는 초대 대통령이 한해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4.45입 개헌을 일으켰다. 이 이승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4.45입 개헌에 관해서도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그런 어쨌든 간에 동시에는 그는 국영화와 공영화, 정부 통제 등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요소들을 헌법에서 삭제하여 시장 경제를 추진하였다.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연임 제한을 철폐했다 이런 얘기인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제한을 철폐했다 이런 얘기인데, 연임까지는 뭐 그런대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3선에는 나서지 말았어야 됐다.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자발적인 퇴진을 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전번 시간에도 내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하고 자발적으로 퇴진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3.15 부정선거도 없었고 4.19라는 것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자진해서 퇴사했더라면 오늘날 이승만이가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건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3.15 부정선거, 4.19 혁명, 4.19 의거가 아니고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 이승만이는 정말 비난하는 사람보다 칭찬하고 이런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58년에 진보당 사건을 통해서 조봉암을 상대로 사법살인을 일으켰다. 어떤 측면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봉암이가 사실 북한에서 그 공작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공작금을 받은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양명산이라는 사람이 이 뭐 조봉암이 비서 역할을 했는지 아마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 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사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조봉암은 처벌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또 김구처럼 이 조봉암이도 이승만이가 죽였다. 이승만이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법부가 조봉암을 사형에 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뭐 김구도 죽여 조봉암이도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자부지간에 시일이 굉장히 그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시일이 굉장히 흘러서 1900년 된지 아마 그 1990년 된지 그때쯤 또 대법원에서 이 조봉암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댔습니다. 거기서 조봉암이가 무죄 선고가 났어요. 죄가 없다. 그래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을 국가가 살인을 저질렀다. 이래가지고 그 조봉암 그한테 딸이 있다고 하는 거요. 조봉암 딸이 지금 뭐 한 90? 아무리 못했어도 80세 이상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봉암 딸이 국가의 거액의 배상금을 요청해가지고 재판이 열렸는데 대법원에서 조봉암이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봉암 딸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다 뭐 이런 내가 뉴스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비판론자들이 이 조봉암 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뭐 여기서 더 이상 이것을 깊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조봉암이가 명백하게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빨갱이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승만이가 조봉암을 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사법부가 사용을 시킨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대법원에서 재심이 열렸는데 조봉암이가 무죄 판결이 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조봉암이 딸이 그 거액의 국가로부터 그 보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 재심이 열려가지고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조봉암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이제 사법부가 죽였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원조금을 지원하면서 필요한 물품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쓰기를 바랐다. 일본에서는 물품을 생산하게 하고 한국에는 원조 자금을 지원하여 그 돈으로 일본으로부터 물품들을 사서 쓰게 하는 것이 미국의 동북아 경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스스로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서 쓰는 대신 충주 비료 공장과 문경 시멘트 공장, 인천 판유리 공장을 지으며 자체 생산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킨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산업화라는 거는 이 산업화의 시작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산업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산업화가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봅시다. 이승만은 스스로 생산 능력을 갖춘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서 쓰는 대신 충주 비료 공장과 문경 시멘트 공장, 인천 판유리 공장을 지으며 자체 생산을 시작했다. 자체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그 산업국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슬러 박사로부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승만은 1956년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신설하고 1958년에 원자력법을 제정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향한 연구를 시작했다. 1인당 6천 달러가 드는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 프로그램에도 150여 명을 훈련생을 유학 보냈는데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60달러에 불과했으니 얼마나 큰 투자였는지 알 수 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 경제가 말이죠. GDP가 1인당 GDP가 60달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부가 가난했는데 그렇게 대한민국 가난했을 당시 150여 명을 선발해 가지고 이 핵을 연구하는 그 훈련생을 미국에 유학시켰다는 겁니다. 국비로다가. 그러니까 그 이승만 벌써 이 핵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의 그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원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게 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력에 관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정부가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150여 명씩 미국에 국비를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지식을 갖춰라 이래가지고 1959년에는 한국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도 만들었다. 1959년에 1959년이면 이승만 대통령 때잖아요. 1959년에 그 한국 최초로 그 연구용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원자로가 아니고 실제 그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그런 큰 원자로가 아니고 연구용으로 연구용 용도로 쓰이는 아주 작은 소형 원자로를 그때 만들었다는 겁니다. 1959년에. 이승만이 시슬러 박사에게 지금 시작하면 얼마나 걸릴지 묻자 시슬러는 2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대답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20년 후인 1978년에 한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준공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시슬러 박사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원자로를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하면은 얼마 정도 세월이 흐르면은 원자력 발전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시슬러 박사에게 물으니까 앞으로 20년만 흘러가면 지금서부터 시작을 해도 20년만 흘러가면은 앞으로 한국도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20년 후에
20년 후인 1978년에 한국의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준공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다 이승만의 치적이죠. 이승만의 그 공로입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이를 이렇게, 물론 이승만이가 비판할 그런 일이 많죠. 내가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4.4.5입 개헌,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이 일어난 거, 이런 게 다 이승만의 그, 죄악이죠. 근데 그렇게 죄악인 면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승만의 치적이 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나라 위한 80평생 합심하여 또 모시자. 4대 대선 당시 자유당 측 구호. 못 믿겠다 90 노인 합심하여 쉬게 하자. 민주당 측에선 이렇게 구호를 외쳤다는 겁니다. 참 이게 재밌는데, 못 믿겠다 90 노인 합심하여 쉬게 하자. 90 노인을 이제 믿을 수 없게 됐다. 너무 나이가 늙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90대 노인을, 그렇게 늙은 노인을 자꾸 뭐, 정치계에서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합심해서 그 노인을 쉬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1960년 3월 4대 대선에서 이기붕이 출마한 부통령 선거에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마산에서 시작된 부정선거 항의 시위는 대구를 거쳐 서울로 확산됐다. 시위에는 경찰이 투입되어 무차별 폭행과 연행이 일어났다. 마산 시위에 참여한 고등학생 김주열이 경찰이 최루탄을 눈에 맞고 사망했으며 시신은 유기 되었지만 마산 아파트에서 발견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크게 달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 김주열 학생의 그 시신이 발견되는 바람에 이게 그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이 4.19 혁명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지경으로 번졌던 것이죠. 이승만은 자유당 강경파에 의해 정보가 차단되어 전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당시 이승만의 경쟁 후보였던 조병욱이 미국에서 수술 후 사망하는 바람에 대통령 선거는 이미 이승만의 당선이 확정적이었다. 반대로 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 없이는 이기붕이 당선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부통령 선거에 저리 목숨을 걸어야 했나 싶지만 이승만의 나이는 80이 훌쩍 넘었고 이승만의 사망 시 권력은 부통령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확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입장에서는 부통령 선거에 목숨을 걸어야 했다. 애초에 4대 대선에서 자유당의 목적은 이미 노세할 때로 노세한 이승만은 꼭두각시로 이기붕을 권좌에 앉히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이승만이가 당선이 되었는데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기붕이가 당선될 그런 그 자신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당의 이기붕이를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자유당이 이 부정선거라는 그런 그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도 나오잖아요. 아니 그건 뭐 대통령 선거라면 자유당이 목을 걸 만한 이유가 되겠지만 아니 그까지 부통령 선거야 부통령 지금으로 말하면 그 뭐 국무총리인데 2인자인데 무슨 2인자 선거에 그렇게 목을 걸고 그러느냐. 하지만 대통령이 너무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이미 80이 훌쩍 넘은 노인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말이죠. 그때 80 노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90이 넘은 노인인 거죠. 90이 넘은 노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너무 고령이라. 그러니까 이승만이 언제든 잘못되면은 그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통령 선거에 이렇게 자유당이 목을 걸었다 이런 얘기죠. 목을 걸고 그렇게 부정선거까지 저지르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봅시다.
이승만은 자유당,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승만은 자유당 강경파에 의해 정부가 차단되어서 전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유당 강경파에 의해 가지고 이승만이는 정부가 차단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대한민국의 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안 좋은 일까지 다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좋은 일만 선별해서 보고하고 안 좋은 일은 보고를 하지 않았다 거죠. 그게 이 자유당 강경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 이승만이는 이걸 몰랐다. 3.15 부정선거가 행해지는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몰랐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 최고 책임자라는 거는 모든 업무, 모든 행해지는 통치 행위를 다 이렇게 감시하고 알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 감시하고 알아야 하고 챙겨야 할 그런 책무가 있는 겁니다. 총괄이잖아요. 총괄.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를 총괄하는 총책임자가 대통령이라고 하죠. 총괄. 그런데 그렇게 총괄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이 모르고 있었다? 이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모르고 있었어도 이승만이 죄고 알고 행했어도 이승만이 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이승만이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세운 자유민주 국가를 자기가 짓밟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짓밟는 일을 한 거예요. 이런 3.15 부정선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세운 자유민주 국가를 자기가 짓밟는 그런 모순된 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은 김구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물어도 강요들은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1960년 4월 10일자 국무회의록을 보면 강요들은 이승만에게 불순분자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 야당들이 선동하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이 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는 식으로 보고를 했다. 무슨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내가 이 지금 유튜브를 하기 전에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그 지만원 씨가 광주 뭐 5.18 단체한테 또 그 배상금을 뭐 9천만 원인가 물어줘야 될 또 처지에 있다 그래 합디다. 그러니까 자 감옥에 살지 5.18 단체에다 또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주지. 그러니까 이 지만호 씨는 이 늙음하게 지만호 씨가 지금 80이 넘은 노인인데 80이 넘은 노인이 감옥살이하지 엄청난 배상금에 또 물어줘야지 뭐 참 늙음하게 여러 가지로 지만호 씨가 이제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지만호 씨가 뭐라 했습니까? 5.18은 그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광수들이 뒤에서 조종한 거다 이걸 주장했잖아요. 그렇듯이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도 국무장관들을 불러놓고 국무회의를 하면은 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북에서 불순분자들이 돼서 조종한다.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북한한테다 핑계를 돌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 불순분자들이 뒤에서 무슨 조종하는 거다. 응? 이렇게 강요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한테. 부정선거에 관해 아주 낌새를 못 느낀 건 아닌지 이승만은 다음처럼 묻기도 했다.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물에 던져놓고 정당을 말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 이만큼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인가. 이승만이 대통령을 내놓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이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들은 일이 없는가. 이렇게 이제 1960년 4월 10일 국무회의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뒤에서 빨갱이가 조종한다 어쨌다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물에 던져놓고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다는 걸 보면은 이승만이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승만이가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는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만이가 알아도 이승만이 죄악이요. 몰랐어도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온 대한민국을 총괄해야 되는 게 대통령 자리인데 총괄자가 대통령인데 몰랐단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건 직무유기죠. 그거는 비판,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당연한 겁니다. 강녀들의 답변을 들은 후 이승만은 각기 이방, 할 일이 있어야 하지. 지금 말들 하는 것을 들어서는 안정책이 못 된다고 보며 이 대통령이 싫다고 한다면 여하이 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나로서는 지금 긴급히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연구하여 보아라. 1960년 4월 10일 국무회의록 라고까지 말하며 만약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자신이 사면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사면이라는 그 용어가 하야라는 의미로 이승만이가 이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하야. 그러니까 이 1960년 4월 10일 회의록에 보면은 이렇게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승만이한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는 거죠. 이 대통령이 싫다고 한다면 여하튼 대통령을 내놓아야만 그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보고를 하니 이승만은 그 말을 믿었고 시민들을 향해 야당에 의해 선동당한 국민들의 폭동, 공산당이 사주한 난동이라는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 3.15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자꾸 들고 일어나고 데모를 하니까 야당에 의해서 선동받은 국민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다. 공산당이 뒤에서 고정간첩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광화문에서 예전에 광화문에서 그렇게 촛불 시위를 해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촛불 시위하는 배후에는 빨갱이들의 장난이다. 북한에서 암암리에 지령을 받은 세력들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뭐 이거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 우파 사람들 있잖아요. 우파들의 무대가 지금 유튜브잖아요. 물론 좌파들도 유튜브를 합니다만은 주로 그 우파 인사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매일 요란을 떨고 방송을 하잖아요. 우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광화문에 수많은 그 촛불 인파가 몰려가지고 예, 박근혜를 탄핵시키니까 촛불 시위하는 자들의 배후에 빨갱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 다들 그렇게 그때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었던 거죠. 빨갱이가 뒤에서 조종해 가지고 그렇게 부정선거도 되고 국민들이 자꾸 되몰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언제까지나 정신을 차리려나. 이렇게 맨날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이게 뒤에서 빨갱이가 선동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대통령 때 자꾸 그러다가 이 대통령이 끝까지 이제 그러다 그럼 그렇게 하다가 버티다가 4.19 혁명을 만난 후로 이승만이가 어쩔 수 없이 물려났는데 그래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 시위를 순수한 국민들의 시위를 보지 않고 뒤에서 빨갱이들이 조종하고 있다. 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 겁니다. 지금 법을 다 폐지하고 난당의 행위로 여기저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선동하여 끌어내다가 혼동을 일으켜 위험한 자리를 이루게 되니 이것을 그냥 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득이 내가 대통령 명의를 가지고 민심을 안정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도가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불법 행위를 일체 중지하고 법으로 조처할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불만한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 각각 그 지방의 법을 맡아보는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법리적으로 행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때까지도 이승만이가 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이게 이때까지도 이 권력이 미련을 갖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난동에는 뒤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인데 난동은 결국 공산당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주게 할 뿐이니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며 또 지방경찰은 각각 그 지방의 정돈을 시켜서 지켜서 혼잡이 없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논리가 겁니다. 나를 찬성하면 애국이요, 나를 반대하면 빨갱이의 조종을 받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가 든 거예요. 응? 이런 식의 논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와서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식의 생각, 사고방식을 했어요. 특히 유신헌법 시대 그랬잖아요. 유신헌법 시대 박정희가 유신을 찬성하면 애국이요, 유신을 반대하면 빨갱이다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정신을 차리려면 멀었습니다. 4월 18일에는 고려대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정치 깡패들에게 습격을 받아 쓰러졌다. 결국 4월 19일에는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되었고 분노가 폭발한 국민들은 친정부 언론사인 서울신문사를 불태우고 탑골공원의 이승만 동상을 파괴했다. 각계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교수들까지 참여해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부정선거 다시 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주한미국 대사관마저 재선거를 말했다. 시위대는 부정축제를 벌이던 이기붕의 집을 방어하였고 경찰의 발포로 시위기간 동안 18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보다 못해서 그때 당시에 그 국정을 시국을 보다 못해서 이 주한미국 대사관마저도 재선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참 여기 보면 그 다친 학생들을 위로하는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나옵니다.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 이제서야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실제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이승만이 입원자들을 보며 울먹이는데 가까스로 울음을 참는 표정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돌아가는 상황을 정말로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은 병원에서 다친 학생들을 보며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창하다. 이때서야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제정신이 들어왔는데 이미 때는 늦었다. 때는 늦으리. 우리나라 그 가요에 이런 얘기였잖아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때는 늦었다 이거죠. 이승만은 4월 26일에 시민 대표단을 만났다. 그중 한 명이 이승만에게 각각 하야 하셔야 합니다. 이게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이승만은 정말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느냐고 물었다. 시민대표단은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했고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 하겠다고 대답했다. 당시 시민대표 중 한 명이었던 설송웅의 증언이었다. 이 설송웅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TV방송에 보니까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런 시간에 그 나와서 역사 강의를 했던 젊은 사람 그 설 무슨 거라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 아들이래. 예. 설씨 강사가 이 설승웅 씨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어쩌다 어른에 나와서 그 역사 강의를 했던. 그리고 그 직후 라디오로 하야 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때는 늦었다. 내가 눈을 얘기를 하잖아요. 2대까지 해먹고 차진해서 물러나서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왜 그렇게 권력에 집착했을까? 아, 미리 자진해서 이런 불상사가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대통령직을 내놓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죽을 때까지 대통령들을 해먹으려다가 이런 불행을 당했을까? 나는 이런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의 그 권력욕이 아주 권력욕이 심해서 권력의 욕망이 심한 그 개인적인 성격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을 내놓고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게 되면 돈 나올 데가 없는 겁니다. 뭘로 생활하겠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은퇴하면은 지금은 대통령이 은퇴하면 한 월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내가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 월 2천만 원 정도의 그 돈이 나온다. 생활비가 나온다 그래요. 나오는데 거기서 세금을 제하면은 한 뭐 한 1,500이나 1,700 그 정도 되나 봐요. 수령액이. 그러니까 그 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퇴직한 대통령에 대한 생활 보장을 지금은 그렇게 해주는 법이 생겼는데 이 이승만과 박정희 때만 해도요 그런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내놓고 이 내려앉으면요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래서 살아갈 거예요? 어? 아니 나라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어디가 뭐 노가다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여보셔 나가 이승열이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오늘 이렇게 잘났다고 이 빨간 잠바도 입고 나오고 노랑 잠바도 입고 나와서 이렇게 잘났다고 떠들다가 평일날에는 또 나가서 일을 또 열심히 한다 이거야. 그런데 대통령은 그게 아니거든. 한번 이렇게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은요 할 게 없는 겁니다. 아니 한 국가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노가다판에 가서 뭐 노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뭐 청소부를 하겠습니까?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엔 그게 없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지내다가 딱 내려앉으면은 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부정축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비자금을 이렇게 축적하고 이렇게 전두환이처럼 이 비자금을 많이 축적해 놓고 대통령을 내놔도 자기 비자금 축적한 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딴주머니를 차야 되는데 그게 원래 또 딴주머니를 찬다는 게 그 부도덕한 일이거든. 그러면 딴주머니를 차지 않고 그대로 고진고대로 고지식하게 대통령을 하다가 내려놓으면은 당장 노가다판에 노동리를 나가야 된다니까. 일당 노동리를 나가야 되는데 나같이 평범한 이승열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 주말에 유튜브를 하다가도 내일이면 내일 월요일날이잖아. 내일 월요일날은 또 노가다판에도 뛸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이 늙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려고 그랬었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내려가서 무슨 책방까지 운영한다 그러지만 그거는 뭐 막말로 취미 삼아 하는 거고 소일 삼아 하는 거고 국가에서 매일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직을 내놓고서도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거든. 이승만 때와 이 박정희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죠. 그런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퇴임 후의 생활을 걱정할
그런 측면에서도 끝까지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한 지가 4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오후 3시 40분이거든요. 한 번 더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